21년도 이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병호쌤은 열흘이 아니라 한 8일 정도 남으셨죠? 이제 크리스마스 없어질 거고, 아, 병호사. 연말 마지막 날 없어질 거고, 네, 페이드아웃 주. 네, 그렇죠. 없어질 거고. 그렇습니다. 야, 2021년도 이렇게 순식간에 뚝딱. 어우, 네. 그러니까요. 정말 뚝딱하고 없어졌어요. 2020년, 2021년은 뭔가 약간 잃어버린 내 2년 같은 느낌이 드는, 정말 뚝딱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버린 느낌이에요. 그렇죠. 녹아 없어진. 계속해서 실내에만 있었던 느낌이고. 이게 되게 뭔가 그 되게 지루하고 안 가는 시간 같은 게 나중에 지나서 나서 보면은 뭉텅 이렇게 좀 사라져버리는, 사라져버린 네, 것 그런 같은 경우가 느낌이죠.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그게 2020년과 21년도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이런 혹독한, 네, 혹독한 뭐 불편함과 환경 속에서 버티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내년에는 진짜로 좋은 일만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10일이 남았는데 지금 뭐 연말에는 뭐를 하고 계실 계획인가요? 지금 좀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밖에 나가서 뭐 이제 송년회를 한다거나 신년회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잘 못할 좀것 그쵸, 같고. 애매해졌죠. 위드 코로나에서 또 갑자기 또 이렇게 확 맞아요. 네, 네.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줌으로 술을 마실까, 친구들이랑. 줌으로. 친구들이랑 술을 아, 좋네요. 마실까. 줌으로 요새는 뭐 워낙에 많이들 하다 맞아요. 보니까, 네, 줌으로라도 같이 소통하면서 마시면은. 근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줌으로 마시면 생각보다 맛있어요. 아, 맛있대. 뭘 맛있어. 맛있대. 술은 먹여서 술은 맛있겠지요. 무조건 맛있지. 맛있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왜냐하면, 그, 뭐랄까, 지방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같이 앉아서,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어차피 술은 자기가 먹는 거니까. 먹이는 것도 그치. 아니고, 맞아, 맞아. 그냥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얼굴 맞아요. 보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뭔가 같이 있는 느낌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줌으로 회의하는데 거기 옆에다 술 놨다고 생각하니까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느낌이야. 저도 약간. 뭐 생전 그런 줌막 이런 뭐 어떤 다중 화상회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도 막 줌으로 막몇번 미팅 해보고 했었는데 거기다가 술 논다 생각하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얼굴이라도 좀 아, 가장 보고. 가까운 네. 사람들과는 이렇게 뭐 줌을 이용하든 뭐 음을 이용하든, 네, 여러분들 뜻깊은, 네, 그래도 한해 마무리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저희도 올해도 또 어김없이 찾아온 왕중왕전과 함께 버디비를 그러네. 또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또 재미있는 리뷰들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년을 준비해서 약간 뭐랄까, 방송용은 아니지만 존버의 승리. 약간 이런 느낌. 승리인지는 모르지, 아직. 아직 아직 왜냐면 모르지. 지난 시간에 워낙에 괜찮은 사운드를 약간 맛을 확인을 했기 봤죠? 때문에, 네, 저희가 이 정도면은 5년 동안 뭐한 보람은 있는 그 정도의 퀄리티이다 생각을 했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가격을 더 올려서 에디론닥 스프루스로 올라갑니다. 저는 당연히 다른 스펙 다 똑같고 에디론닥만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디가 뭐 너무 화려한 문양을 딱 보고 이거 뭐지 했는데 보니까 마호가니더라고요. 이게 무늬가 네, 너무 강력해. 그죠? 마호가니예요. 그렇습니다. 마호가니 중에 이런 무늬목을 거의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렇게 막 알알이 콕콕콕콕 박혀 있는 무늬의 마호가니를. 이게 이제 만약에 저기 뭐냐 이렇게 이런 피니쉬가 아니라 사틴 피니쉬 같은 것도 있었으면 이렇게 싹 하면 약간 까시 박힐 것 같고. 맞아요. 그죠? 그런 느낌. 맞죠? 네, 지금은 되게 유광 번떡번떡하게 지금 네, 피니쉬를 해 번뜩번뜩하니까. 놨는데, 네, 굉장히 에디론닥 스프루스와 저 강렬한 마호가니까지 일단 디자인적으로 눈을 확 사로잡습니다. 맞습니다. 멋있어요. 마호가니 저런 무늬를 처음 보는데 뭐 저는 제 취향에는 아주 멋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204만 원이요. 아,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 제가 뭐 지우드에 대한 뭐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우드에 대한 브랜드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지난 시간 리뷰 한번 가서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4만 원의 가격,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전장은 100cm입니다. 무게는 1.84kg, 두께는 104mm, 구프레티 뚜레는 75mm, 쉐입 딱 컴팩트한 OM 바디 쉐입이죠. 상판은 AAA 3A 그레이드야 에디론닥 스프루스가 올라가 있고요. 측후판에는 네, 이 뭔가 화려한 무늬의 마호가니가 올라가 있습니다. 피니쉬는 신 우레탄 피니쉬예요. 우레탄으로 했네요. 우레탄이구나. 네, 뭔가 약간 의외로 네, 우레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넥은 마호가니. 헤드머신은 오픈 기어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와서 본넛 44mm입니다. 지판 에보니, 브릿지 에보니, 스케일 길이 645mm. 자,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궁금합니다. 네. 어떤지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깨끗한 느낌의 마호가니 맞아요. 사운드네요. 네. 맞아. 이게 바삭거린다기보다 약간 좀 더 세련됐죠. 네, 맞아요. 그럼 목가적인 느낌, 뭐 시골 같은 정취 이런 거 잘 안 느껴지고 맞아. 근교 신도시 이런 느낌. 엄청 현대적이죠? 네, 맞아요. 사운드가. 사운드 좋아요. 그죠? 사운드에서 뭐 새집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맞아. 신축 느낌이야. 맞아. 사운드가 그 느낌 났어. 맞아. 네. 신축 느낌 났어. 굉장히 확 와닿네. 네, 그런 느낌이. 진짜 깨끗하고 깔끔한 마호가니 사운드. 네, 사운드가 그런 좋습니다. 네, 밸런스 아주 잘 잡혀 있어요. 엄청 잘 잡혀 있네. 어떤 뭐 로즈우드에서 오는 그런 뭐 풍성함이나 기름짐 이런 느낌은 조금 없긴 한데 그렇죠. 약간 좀 정없게 느껴질 수 있으나 굉장히 일자라고 깔끔하고 좋은 맞아. 느낌. 맞아. 네. 이 헤드 보는 느낌이에요. 딱 이런 느낌. 딱 떨어지는 느낌. 떡 떨어지는 느낌. 느낌. 네. 그 있잖아요. 일 되게 잘하는 신입인데 회식 절대 참석 안 하고. 그래서 시땡하면 집에 가는데 일은 또 다 잘해놨어. 약간 이런 느낌의 맞아요. 신입 사운드 느낌이 아닌가. 멋지네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뭐랄까 이걸 치니까 어떤 그 감정선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그 세션이 치는 느낌? 정말 테크니컬한 느낌이 딱 들어요. 네. 그죠? 이게 눈의 꽃이 뭔가 약간 이렇게 막 자연스럽고 감성적인 느낌의 눈발보다는 그 스키장 재설기 같은 느낌의 약간 떠오르는 눈보다는 유리 같은 느낌. 맞아요. 네. 네. 유리처럼 깨끗하고 진짜 똑 떨어지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이게 감성적인 사운드보다는 뭐랄까 좀 테크니컬하고 이런 거 맞아요. 이런 게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마호가니도 이런 감성을 뽑아낼 수 있군요. 이런 거? 이런 약간 펑키하고 이런 것들도 네.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네, 유리같이 투명한 마호가니. 네, 그런 사운드. 잘 사운드 모니터 해봤고요. 이것도 한번 솔로톤 한번 체크해볼게요. 솔로톤. 네. 이게 OM이니까? 아무래도 OM이니까. 네. 진짜 그거네. 은색반에 옷구슬 굴러가는 진짜 소리. 진짜 딱 그 느낌인데요. 맞아. 저거 봐. 그 소리가 유리 같다는 말 딱 잘 어울리는 사운드. 딱 그런 사운드네요. 신기하다. 약간 생긴 것 같은 느낌. 네, 아주 뭐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네. 아주 자기 영역이 확고한 친구인데 네. 사운드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약간 얄밉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딱 그 느낌이야. 그렇습니다. 요거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거는 클린빔 들려드리겠습니다. 클린빔.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클린빔이 이런 되게 디테일한 어떤 사운드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곡인데 되게 다채롭게 표현을 네. 아주 잘해줬습니다. 네, 뭐 이게 일반적인
뭐 로즈우드 마호가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느낌에서는 상당히 벗어나 있는 느낌의 아디론다기 좀 영역이고요. 그런 거를 많이 차지하지 않았을까 아, 사운드에. 네네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진짜 잘 만든 기타인 거는 확실히 알겠는데 어떤 그 이제 사운드의 영역 자체가 다른 전형적인 그렇죠. 기타들하고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려운 독특한 느낌의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사운드가 딱 쳤을 때 너무 깔끔하고 깨끗해서 이렇게 한 방에 확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네네. 그래서 사운드가 아 들어온다. 이런 개드립을 아 들어온다 아 사운드 아우 들어온다 아, 알겠습니다 네아 좋아요 저는 아 이래서 신축에 사는구나 아하. 이런 느낌 채집 증후군 때문에. 네아좋아 채집 증후군 아주 좋겠는데 아주 좋은데?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30 사운드 제자리네요 올라가진 않았네요 네, 이게 뭐랄까, 성향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이게 마호가니에서 기대했던 사운드는 아니어서 그런지, 사운드 네네 자체는 좋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운드 자체는 좋습니다.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6에서 77점 지난 시간에 비해서 디자인을 하나 올리셨군요 네. 네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7에서 총점 77점 많이 올라갔죠? 사운드 하나 그리고 가성비 가성비는 하나 하나? 내려가고 아, 디자인이 내려갔어요? 두 개가 올라갔어요 네 저는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 느낌이라 네, 77, 77, 평균 77, 77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론은 똑같이 나왔습니다. 별로 똑같네. 돌고 돌아 똑같네. 75.5에서 77로 1.5점 평균이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은 거거든요. 엄청 잘 좋게 받았죠. 그렇죠. 지우드 메이드 인 코리아의 또 새로운 이런 또 100만 원대에서 200만 원대까지 또 새로운 옵션이 하나 생긴 느낌입니다. 좋아요. 좋은 퀄리티에 그리고 뭐저 감성은 이제 조금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반적인 감성이었다고 한다면 이 에디론닥의 이 마호가니 이 감성은 좀 진짜로 독특하고 독자적인 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매력적입니다. 네. 네.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약간 그 도회적인 느낌, 도시적인 느낌, 유리알, 뭐 신입사원, 신축 건물, 막 약간 이런 느낌의 온갖 약간 그런 새로운 거, 새롭고 맞아. 깔끔하고 똑 떨어지고 기능적인 맞아요, 거 맞아요. 이런 거 이미지들이 아주 잘 떠오르는 기타여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려고 마음 먹으면은 정말 다방면으로 잘쓸수 있는 기타라는 생각은 들고요. 대신에 약간 좀 너무 정없다고 생각이 들수 있는 감성적인 포인트에서 조금 차갑다고 느껴질 수 있는 사운드의 특성이 있다는 거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콜링스입니다. 오늘 같이 지우드하고 놓여 있을 때 같은 브랜드인 인줄 줄 알았다. 알았던 네. 그래서 가격은 750만 원으로 확 어마어마하네. 확 올려서 3배 이상 올려서 오늘 둘다756. 이것도 또 공교롭게 다 OM이어갖고 더 비슷해 보였어요. 아, 맞아요. 네. 바디도 비슷하니까. 그렇습니다. OM2H 에디론닥 스프루스. 그 다음에 OM2H 토레파이드 시트가 스프루스. 네. 아하. 다 약간 좀 특수 탑들.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뭐 저먼 스프루스도 저희가 했었는데, 네. 요새 그 기본 모델 말고 이렇게 좀 특수 스펙의 상판들. 아주 그냥 귀호강하는 또 그런 시즌입니다. 다음 시간에 콜링스 두 개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 채널 운영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 타임즈.